안녕하세요. 제 차는 볼보 V40인데요. 올겨울 제가 지금 65,000km 정도를 탔는데 2019년, 2020년도 영하 15도 이렇게 떨어졌을 때 배터리가 마탱인 것 같습니다. 네, 볼보 V40 배터리 교환하는 것을 갔다가 시급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인터넷에 이렇게 알아보니까 배터리 출장 교환하는 게 20만 원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무슨 배터리 교환하는 것이 20만 원이나 드냐고. 그래서 배터리 전문점을 알아보고, 배터리 전문점에 갔습니다. 볼보 V40이 배터리를 그 사장님이 한 10분, 15분 정도 이렇게 이거를 분리를, 이 배터리를 떼내야 되는데 배터리를 떼내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. 일단 이 위에 있는 덮개하고 이걸 분리를 해야 되는데 요 밑에 보면 작은 고정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고정하는 것도 다 풀고 요 나사도 풀고 이것을 다 풀고 나서 이 배터리가 이게 AMG70이 들어가는데 이 덮개를 분리를 못해서 이게 AMG80이 들어가는지 70이 들어가는지 이거를 확인을 못했습니다. 그래서 한 20분 가량 그 배터리 교환하시는 할인점의 사장님이 못하겠다고 두 손 두 발 떨었습니다. 그래서 그 제가 가는 자동차 수리점 사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배터리를 갖고 오면 교환을 해주시겠다고 해서 제일 처음에 여기 AMG 80이 들어가는 줄 알고 80을 갖고 갔다가 실제 이걸 분리를 해보니까 AMG70이라서 다시 또 가서 AMG70으로 다시 바꿔왔습니다. 바꿔왔는데 결국은 이 배터리 덮개를 떼고 밑에 고정한 것에서 다 풀었는데 이게 배터리가 나오지가 않습니다. 이유가 요 앞에 이게 공기 에어클리너인데 저 배터리를 분리해서 떼려고 하면 이 공기 에어클리너 이거를 분리를 해야 됩니다. 에어클리너를 분리를 하고 나서야 저기 들어가는 배터리가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배터리 교환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출장 배터리 교환하는 데서 20만원 달라고 하는 이유를 알겠습니다. 이 배터리 가격이 13만원, 그리고 그 배터리 교환하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. 왜냐하면 저게 분리는 했는데 떼내질 못해 가지고 결국은 이 에어클리너를 떼고 저 배터리를 다시 빼내고 다시 교환하고 나선 다시 에어클리너를 조립을 해야 되는 아주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그 차 수리하시는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 배터리가 에어클리너 앞에 있으면 현대차들은 이것만 교환하면 되는데 이 순서가 거꾸로 돼 있어서 이 교환하기가 되게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볼보 V40을 배터리를 바꾸시는 분들은 이 점을 명심하시고 출장을 부르시든지 그리고 수리를 잘 하시는 곳에 가서 배터리 교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